경상도는 지난 두달 동안 돈내 228개 측량 업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등록 기준을 위반한 18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비성능검사 미실시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업체는 과태료와 함께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하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는데도 폐업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경상도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착한 측량 업체를 각종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입니다.